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보통 이제 사회생활에서 상대를 만났을 때요. 네. 나이가 좀 궁금하다 할 때 어떻게 물어보세요, 교수님께서는? 뭐 이기동 씨 아세요? 뭐 배산용 씨 아세요? 또는 모래시계 뭐 드라마 할 때 몇 살이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죠. 아,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보다는 애둘러서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교수사회 계시니까 네. 아무래도 뭐 이제 몇 학번이세요? 이런 질문이 좀 편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실 네. 몇 년도에 대학 들어갔느냐가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을 다니고 대충 나이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네. 물어보게 되죠. 네. 우리 사회에 대학이 생긴 지 어느새 100년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요즘 젊은 대학생들은 사실 몇 학번이냐고 안 물어본대요. 재수도 많이 하고 삼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지금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학을 경험하신 분들은 몇 학번이세요? 이게 참 편한 질문. 인 것 같아요. 몇 학번이신가요? 저는 80년대 학번이에요. 그게 그 정도로만. 저랑 뭐 비슷하네요. 네. 예. 저희가 학번 얘기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국의 대학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난 100년의 역사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오늘 그 책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 영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TV책방 북소리 이번 주 주인공이십니다. 대학과 권력의 저자인 김정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네. 저자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서울대에서 한국 근대사를 전공하셨고요. 지난 2004년부터 춘천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로 근현대 민주주의와 대학사를 연구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간단한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근현대사를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책들이 없고 연구가 없어서 네.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제가 민주화 세대거든요. 네. 87년도에 대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를 꼭 역사를 한번 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아주 오랜 뒤에 얼마 전에 이제 책 두 권을 내면서 실천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민주주의적인 어떤 시각으로 역사를 본다는 게 쉽지 않아서 좀 많은 세월이 걸렸고요. 그리고 또 대학사에 대해서도 한 10년 전부터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교수님은 8호 학번이시네요. 그러니까. 아, 금방 아시네요. 예. 네. 87년도에 3학년이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예. 자, 이번에 나온 책이 대학과 권력. 네. 부제가 한국대학 100년의 역사. 아주 예. 의미 있는 시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학과 권력의 구조를 역사적으로 살펴본 책 없지요? 처음입니다. 예. 네. 사실은 그래서 처음 내는 책이라 부담도 많았지만 네. 그래서 누군가 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꽤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아마 많은 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책 특별하게 이제는 뭐 옛날 대학교 3학년 때부터의 아주 예. 작지만 의미 있는 꿈이었는데 예. 그래도 이거 내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나서 학술단체 협의회라는 단체에 가서 학술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국립대 출신이다 보니까 사립대학의 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가 직접 많은 대학들의 그런 비리를 듣고 또 특히 사학비리라는 말이 아마 우리나라만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학비리가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뜨고 가만히 보니까 사립대학이 80%가 넘으니까 네. 너무 특징적이다. 다른 나라의 대학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책을 보면 대학과 권력, 그리고 대학 권력, 국가 권력, 시장 권력 이렇게 예. 대학의 역사 연구를 하시면서요. 그 키워드를 권력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의도가 있으십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이제 사립대학이 80% 이상이니까 아, 대학 권력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연구를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네. 당시에 그 국가 권력,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 대학마다 선별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가를 해보고 평가가 높은 대학에 많이 주고 평가가 낮은 대학에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가 힘을 갖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BK, 뭐 HK 저희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업들을 했거든요. 아, 국가 권력이 굉장히 대학에 강하게 개입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에서는 삼성이나 두산과 같은 대기업들이 대학 경영에 뛰어들었거든요. 네. 예. 그럼 자연스럽게 대학의 주체는 대학이나 학생이나 교수가 아니고 대학 권력, 사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 권력과 그다음에 국가 권력, 그리고 시장 권력이구나라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면서 그 주제로 대학사를 연구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대학 권력이라는 거 아주 의미 있고요. 그런데 국가 권력, 그리고 시장 권력이라는 그 시장이 결국은 이제 80%의 사립대학이 움직여지는 논리인데 예, 그렇죠. 그것이 진짜 교육을 위한 건지 아니면 예. 교육 비즈니스를 위한 건지. 사실은 그걸 잘 보여주는 옛날부터 50년대부터 있었던 말이 있는데 기업주의적 유격론자라는 말로 그걸 잘 표현하고 있고 네. 또는 뭐 대학 주식회사. 이런 말로도 그 어떤 사학 권력과 갖고 있는 시장 논리를 예. 잘 표현한 그런 말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대학의 80%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립대학이 제대로 돼야지 그렇죠. 우리나라 대학의 예. 적폐가 해결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서도 대학의 역사가 비교적 근대화를 이루어서 19세기 후반부에 만들어지잖아요. 1877년이죠? 예. 도쿄대학이. 거의 뭐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사실은 경사대학당이라고 해서 네. 베이징대학의 전신인 대학이 이제 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조선이나 대한제국은 대학에 관심이 없었을까? 이것도 역사학자로서 정말 궁금했어요. 왜 관심이 없었을까? 그게 혹시 우리가 이제 망국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근대화의 전략에 차질을 비워주는 것의 상징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24년도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게 우리의 민족적 세력이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이 이 땅의 대학을 만든 거죠? 예, 그렇죠. 간혹 지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작은 뭐 학당으로부터 출발한 걸 다 뿌리라고 생각하면서 경성제국대학 이전에 자기네들이 대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백년사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근대적인 차원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대학은 경성제국대학이 최초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우리나라가 없진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에 와서 그 영향력 아래서 이제 새로 생겨난 교육기관이 그렇죠. 대학인 거잖아요. 예, 예. 예. 오늘 말씀하신 걸 듣고 알았는데 중국도 거의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네요. 그 역사가. 중국은 일본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하고 일본이 먼저 대학이 만들어졌고 중국이 거의 19세기 말에 경사대학 등이 문을 열면서 대학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대한제국만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갑오개혁 당시에 처음에 대학을 만들려고 하다가 바로 취소를 해요. 그 이유를 알려주는 그 자료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근대 대학을 만들려다 그걸 포기하는 순간 뭔가 우리의 근대화 전략에서 정치 경제 말고도 사회문화적인 어떤 근대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소학교 만들고 중등학교 만드는 거에서 끝났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924년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학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보면 그 일본인 합격자 수가 조선인의 한 3배 정도 달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선의 교육기관이라고 하기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반도에서. 예. 예. 그게 그 식민지의 대학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와야만 네. 여기서 일본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데 네. 유리한 어떤 이 베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민을 굉장히 많이 유도를 했는데 고등교육기관이 없으면 이민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네. 있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지원책으로도 경성제국대학을 이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민지의 인력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그렇죠. 일종의 예. 정책 수단이었죠. 예, 예. 자, 그런데 재밌어요.
경성제국대학에 두 개의 학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의학부고 하나는 법문학부예요. 네. 그러니까 의학부는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식민지 관리를 위해서 전염병도 관리해야 되고 사람도 치유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법문학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료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법문학부 설치를 반대했어요. 일본에서 좀 위험하다고 본 게 일본의 유학원 한국인 유학생들이 법률이나 문학이나 철학을 배우면 모두 과격사상을 가지게 되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격사상이라는 게 뭐 사유주의일 수도 있고 독립사상일 수도 네. 있는데요. 그래서 굳이 식민지 안에다가 그렇게 과격사상을 가질지 모르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법문학부를 왜 두느냐. 그랬더니 조선총독부에서는 차라리 일본 가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 일본에 못 건너게 하고 조선에서 가르치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간신히 설득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식인 양성을 굉장히 두려워한. 예, 굉장히 무서워한 예, 두려워 거죠. 했네요. 예. 그래서 1940년에 개정된 대학 규정을 좀 보니까요. 예. 제1조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학술의 이론 및 응용을 교수하고 또 그 온호를 공구하며 특히 황국의 도에 근거하여 국가 사상의 함양 및 인격의 도야에 유유함으로써 국가의 주석이 됨에 충분한 충량 유의에 황국 신민을 양성하는 데 힘쓰는 것으로 한다.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렇죠. 마지막에 그냥 황국 신민을 양성하는 데 힘쓰는 것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는 모든 걸 다 그냥 내포하고 있네. 완전히 설명을 예. 압축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황국 신민도 좀 부끄러운 단어입니다. 신민이라는 게 사실 일본 천황하에서 신하와 신민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권리를 가진 그런 국민으로 살겠다는 게 아니고 복종하는 신민으로 살겠다는 건데 그 말도 한국인이 만든 말입니다. 아 그래요? 일본이나 일본에서는 이제 황국화 이렇게 얘기하지 신민화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랬는데 이 황국 신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전쟁에 대학을 완전히 종속시켜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대학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책 내용 중에 그게 있는데 김포 비행장도 만드는데도 경성제국대학 학생들이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전쟁이 되면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수업 연한도 줄이고 공사장이나 공장 가서 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강제로 말은 지원병인데 예, 거의 강제로 지원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완전 전쟁 도구화를 만들어버린 거죠. 대학 자체를. 그래서 서울대학의 전신을 경성제국대학이라고는 하지만 예. 서울대학의 역사에 경성제국대학의 역사는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논란이 많죠. 예. 그러니까 경성제국의 역사를 그대로 안고 우리가 그런 출발을 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있고. 그 자체는 출발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대학에서 나오는 책에 보면 46년 서울대학교 생긴 때부터 해서 뭐 10년사, 20년사, 30년사, 네. 40년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100년사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19세기에 가서 관립 학교들 뿌리를 둬서 100년을 주장하는데 설득력은 별로 없고요. 예, 서울대학도 해방 이후로 끊어서 예, 자신의 어떤 뿌리를 보려고 하면서 부정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게 일제시대가 끝났어요. 예. 이제 종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미군정이 들어오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제시대의 경성제국대학이 정말로 우리의 국민의 대학, 시민의 대학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텐데 서울대학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미군정이 서울대학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들이 난립을 하게 되고 관립대학들을 어떻게 왜냐면 학생운동도 굉장히 셌었고 좌우충돌도 많았고 이런 과정에서 대학을 하나로 묶어서 관립대학이라는 게 지금으로 지금 국립인 건데요. 그 대학을 하나로 묶어서 원래 있었던 서울대학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서울대학이랑 그다음에 서울에 있었던 관립 전문학교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대학을 만드는 게 국립서울대학교 아니었는데요. 그 안을 내자마자 교수들과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죠. 각각이 나름의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전통을 다 무시하고 하나로 통합하고 그걸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에 의해서 주도해 나가려는데 그 이사회 안에도 미군정의 미국인들이 다수 들어가게 만들어놔서 굉장한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게 국대한 반대운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국대한 예. 반대운동. 네. 네. 그 부분과 연관해서 제가 그 책의 한 부분을 좀 또 읽어드릴게요.
해방이 되고 식민 권력이 떠난 자리에 미군정이 들어섰다. 미국은 한국의 대학을 재건하고 개조했으며 원조와 유학을 통해 미국식 대학 모델을 심고 미국적 학문의 토대를 마련했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가장 미국화된 곳이 바로 대학이었다. 이처럼 근대 고등교육의 골격을 마련한 주체는 식민 권력이었고 또한 미군정이었으며 결국에는 미국 그 자체였다. 미국 그 자체였다.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 대학이 일단 타율적인 권력인 식민 권력에 의해서 경성제국대학이 출발을 했는데 해방이 된 뒤에 미군정이 들어와서 그 경성제국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서울종합대학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국립대학으로. 그 과정에서 사실 미국의 주립대학, 특히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어떤 형태를 그대로 모델을 해서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네. 전임, 강사 이 제도 자체가 미국 주립대학 학제 직제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 예를 든 건데 많은 것들을 미국의 주립대학으로부터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원조였습니다. 교육 원조를 통해서 당시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죠. 그래서 한동안은 미국 문화를 익히고 미국의 대학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그런 많은 글들이 대학 신문에 당시 50년에 나왔던 여러 학보에 보면은 정말 많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저절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고 그게 지나면서 이제 그분들 다시 돌아와서 다시 교수를 하고 이러면서 학문 자체가 이제 미국 학문을 추종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아예 나중에는 유학하면 미국 유학. 그래서 통계로 보면 53년부터 73년까지 유학생 중에 90% 가까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제공한 장학금,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을 갔다 온 게 하나의 자부심이었던. 예, 그 네. 자랑하는 게 제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자랑하는 분들의 회고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 그 학교에 선생님들 세배들 다녔잖아요. 예, 예. 이제 정초에 세배 다니면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일본의 연고, 일본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독일에 유학을 하고 오신 분들이 주로 서울대학교의 전통을 유지해 왔었고요. 예, 맞아요. 그다음에 70년대 학번 이후 60년대 후반부터는 전적으로 다 미국 출신의 박사들이 서울대 교수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있던 지식의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계기가 50년도 이후에 이 미군정의 정책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군정 때부터 끊임없이 원조를 통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장기 유학도 있고 단기 유학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다양한 언론인들도 갔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가지만. 네. 그래서 많은 연수나 유학을 다녀오면서 이제 미국화되는 풍토가 있어서 한동안 약간 80년대에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간혹 우리 미국은 이런 단어를 쓰셔서 이렇게 학생들이 우리 미국이라고 그랬어. 서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경험도 네.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게 문화화되어진 예. 거니까 그걸 예. 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 같기도 예. 정말 해요. 정말 그랬을 정도로 네. 상당히 이제 편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그거 하나였다라고 그렇죠. 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게 미군정과 이제 한국대학의 변화예요. 예. 전쟁이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사후퇴까지 쭉 되면서 부산의 수도가 만들어지고 부산에 갑자기 우후죽순 예. 대학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전쟁 전에 8천 명밖에 안 되는데 전쟁과 관련돼서 8만 명 가까운 와. 대학생이 일어나요. 네, 그렇죠. 이게 갑자기 학구열이 늘어난 겁니까? 좀 어떻게 요즘으로 보면 열심히 그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요즘으로 보면 병역 기피라는 말이 사실 이때 해당이 되는 건데요. 부산에 전시연합대학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 준 특혜가 징집을 연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전쟁 중인데 징집을 연기하고 군사훈련을 하도록 대치하도록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고 대학을 간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제 그 이후에 그 대학의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재정 문제 그리고 교육 부실화 뭐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데요.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그렇죠. 사실은 예, 예. 그런 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부실도 일어나고 부실 문제, 뭐 부패 문제 쪽과 연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학비리라는 게 그때부터 뭐 온갖 것들이 횡행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은 대학이라는 게 재단에서도 돈을 내고 등록금을 받아서 그걸 함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등록금으로 이 대학을 운영하는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패턴화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학생 수가 곧 그 수입에 그 총액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니까 별일, 별별 일을 다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특징인 게 학사증을 아예 팔았어요.
정원이 수십 명인데 담임 학생은 수백 명인 과들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다 명문이라고 얘기하는 대학들도 정말 정원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문교부에서 제발 좀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안 지킵니다. 그리고 버텨요. 예. 그러면 교육부가 나중에 슬그머니 그거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정말 등록공로한 대학을 운영하면서 생기게 된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만국론이란 말이 그때 당시에 50년대 횡행했었어요. 네. 그렇죠. 우골탑이라고도 얘기했고 그렇죠. 그때 청강생, 별과반 이게 다 그때 만들어진 그렇죠. 단어죠? 예. 별과반. 야간대학. 예. 요즘에는 그게 이제 외국인 학생 TO, 예, 예, 정원의 맞습니다. 입학, 정원의 입학. 예.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60년대로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60년대 그러면 저희들이 4.19 이거 그렇죠. 하죠? 그러면서 이제 4월 18일 날 고려대생의 뭐 의거 이런 것들이 시발도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이때 구호가 학원민주화였어요. 예. 이때 학원민주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학원민주화라기도 하고 학원자유화라고 자유화.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때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재단과 총장이 정말 전횡을 휘둘렀고 또 하나는 어영 교수 문제가 있었어요. 정권의 아부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정권 이승만 정권과 함께 결탁했던 교수들이 있었는데 그 교수들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학도 호구단이라는 게 있어서 군사 조직으로 학교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50년대 학생 자치를 달라. 학생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게 그 요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학원 자유화의 핵심이었죠. 사학 권력에 관해서 좀 질문을 네. 좀 해볼까요? 비중 있게 상당히 다루고 계신데 80%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도 어떤 대학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명문 사학이라는 네. 곳의 어떤 그 역사가 전체 뭔가 그렇죠. 대학 역사인 것처럼 맞습니다. 많이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의 성함도 아주 낮고 뭐 우리에게는 친숙합니다. 김활란, 백낙준, 유진호 교수 모두 이제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초대 총장들이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책에 중점적으로 다루셨는데요. 예, 예. 의도와 예. 어떤 함의가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일제 시기부터 다루다 보면 당시 사립 전문대학들이 있었습니다. 보성 전문, 그러니까 고려대학의 전신인 네. 거고요. 이화 여자 전문이 있었고 연희 전문, 그다음 세브란스 의학 전문이 있었고 그 두 개 합쳐서 지금 연세대학교거든요. 연희하고 세브란스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된 건데요. 이 다 전문대학으로 있었습니다. 대학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일본이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싹 사라진 다음에 대학을 다시 재건을 하려고 놓고 보니까 할 사람들이라는 건 결국 사립 전문대학 출신들밖에 없었던 거죠. 이 세 분이 미군정에서 대학을 다시 재건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대 와서는 총장만 한 게 아니라 사실 백낙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교부 장관 했거든요. 이렇게 장관을 한다든지 또는 유진호 박사 같은 경우는 법대처장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또 국회의원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치와 이 대학을 드나들면서 예, 그 힘으로 대학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사립학교의 전통적인 학교들의 대표적인 학교들이 전문학교로 출발해서 후일 지금의 대학이 된, 거죠. 대학이 된 거죠.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우리가 60년대를 넘어서 70년대로 넘어가자면 이때부터 대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점점 대량적인 성장을 하는 양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양적 성장 자체도 중요한데 이제 점점 60년대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70년대까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권력이 점점점 대학에 개입하게 되는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비고사라든지 국가가 전체적으로 입학시험을 같이 치는 것도 68년부터 시작됐거든요. 68년에 서울대학교를 지금 간학캠퍼스 옮기는 계획도 만들어지고 장기 발전적인 교육의 어떤 방향도 세우고 60년대 말에 그렇게 되면서 70년대 들어와서는 국가권력이 대학의 운영에까지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정부는 관여하지만 또 대지주들이 사립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너도나도 진출하는 시기이기도 50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 50년대. 예, 예. 50년대 그렇게 된 이유는 40년대 말 50년대부터인데 그 이유가 농지개혁을 하면서 학교 땅 빼주고 그다음에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전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빼주고 그다음에 학교 재단 네, 이 소유 땅 빼주고 이렇게 소문이 도니까 실제 네. 그렇게 해주기도 해서 많은 대지주들이 이 학교를 세우는데 너도나도 없이 뛰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사장을 구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족들의 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때부터 쭉 내려와서
그거는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중장하고 사모님이 이사장하고 서로 바꾸기도 네, 하고 또 예. 아들이 그다음에 또 그렇죠. 이어서 하고 예. 그것이 3대째 가고 뭐 이런 예. 일들이죠. 며느리까지 해서 맞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면 사학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네요. 그거는 대학도 많이 늘었고 예. 중고등학교도 잘 기억해 보시면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맞아요. 그 초등학교는 공립이 대다수인데 네네. 중고등학교 사립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대학하고 중고등학교의 그 사학 재단들이 그때 이후로 고시대 예, 많이 예. 만들어진 그런 거죠. 이유로 해서 예. 예. 국가가 투자해야 될 것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개인들이 사학을 만들었고 예. 국가는 그걸 일정 부분 방치하면서 공공성이 좀 약화된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사학의 역사에 어떤 교육에 기여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기여도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사실은 교육열을 해결해 준 곳들이 사학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사학이 갖고 있는 어떤 비리나 부정부패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 문제 삼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그 기여도도 있어서. 네, 어쨌든 사학 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큰 틀 안에서 또 잘잘못을 가려야지 그걸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그렇죠. 예,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라는 네. 말씀으로 듣고요. 50년대, 60년대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게 반공 이념 관련해서 네, 네. 예,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반공 이념을 주로 주 목적하에 가르쳤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 정말 이 대학에서 반공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자체가 후세대인 제가 볼 때 너무 낯선 거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반공 그렇죠. 배우는 거는 뭐 따라 배운다고 하지만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백낙준 선생님이 반공이야말로 자유와 진리의 완전한 실현에 실현을 해야 된다. 반공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다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들어와가지고는 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들에서 했었던 행태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 때문에 반공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뭐 것. 비단 뭐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당시 메카시즘이 등장을 해서 네. 뭐 국회의원들까지 싹쓸이 가고 네. 문화예술인 다 싹쓸었던 그런 시대의 어떤 투영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네.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대학 때로 80년대는 아무리 군사독재였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인데 50년대는 그런 게 노골적으로 네. 사학 권력이라고 하시는 그 유진호 총장이나 맞아요. 아니면 백낙준 총장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남기신 걸 보면서 다른 시대였구나. 반공 이념이었던 시대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반공 이념이 이제 대학에서도 전면적이었다. 네,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학의 중요한 인물들, 네. 뭐 유진호 박사 등등까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0년대에는 실험대학 정책 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실험대학 정책. 네. 이건 뭔가요?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낸 예, 말하자면 국가가 재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그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대학을 다 같이 이렇게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몇몇 대학을 집어서 개혁을 시켜서 그 개혁을 보고서 다른 대학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었죠. 근데 문제는 교육 과정을 예를 들어서 계열별 모집, 부전공제 네, 예. 그걸 70년대 들고 나온 거예요. 그거 따라하면 지원해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국립대학들은 거의 신청을 안 하고요. 사립대학들이 신청을 했고 서강대학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원래 그 대학이 먼저 했었던 어떤 대학개혁을 따라하는 셈이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그거를 하려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뭔가 대학을 그 국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대학 어떤 교육의 운영 과정에까지 개입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네. 국가가 함부로 대학 정책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역사적 증표가 네. 70년대에 있었는데 그렇죠. 2018년인 지금도 네.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있네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정책은 사실 실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대학을 해서의 특히 교육 과정을 획일화시켜버리는 그런 폐담화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대중화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학 교육이라는 게 이제 대중화, 보편화 됐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두 분 교수님들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대학교 나오면은 뭐 자연스럽게 취직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던 왜 이런 시절. 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저희 왜 대학 나왔는데 취직 못하고 왜 못하는 겁니까? 아니 옛날엔 대학 진학률이 20-30%였고 지금은 80%니까 이제 일반 교육화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저성장 체제에 따라서 고용이 적어지는 것이지 이게
취업이 되고 안 되고를 대학 교수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그것을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평가를 하면서 취업률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정부에서 예.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책임 전가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학은 이제 평생 교육까지 끌어안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예. 유럽이 굉장히 대학 취업 진학률이 낮았는데 최근 들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보편화, 대중화 현상은 거의 이제 그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평생 교육 기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학을 그런 방식의 이미지를 이제 갖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 그런 선별성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을 통해서 엘리트를 양성하다가 대학을 누구나 가게 되는데 너무 짧은 기간이 걸렸잖아요. 네. 이거에 적응을 못하고 네. 있는데 이제 대학의 성격 자체가 사회 나갔다가 아, 내가 이것도 하고 싶어. 그럼 다시 돌아와서 공부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줘야만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아직 우리는 그걸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네. 유연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 여전히. 예. 또 대한민국이 이제 IMF 이후에 세계화시켜야 된다. 경쟁력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등등등 해서 대학에 막 건물 짓고 투자하고 예. 또 그러면서 돈은 공공비용이 없으니까 등록금 올리는 작업을 그렇죠. 한 20년간 해왔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등록금 인상률이 것이니까. 있었죠. 예. 사실 그래서 이 등록금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일반 서민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 국가가 책임져야 될 상당히 고등교육 부분을 그렇죠. 서민들이 떠안고 있고 사립대학은 이 기회에 등록금 올려서 수지타산 좀 맞춰보자 이런 생각들로 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해결책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OECD 기준으로 보면 고등교육의 재정 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교부금을 올려서 국가가 그 대학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재정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걸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로 해서 이제 실현을 하려고 했는데 보다 근원적으로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 이미 이제 보편화된 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여전히 선별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돈을 어떻게 풀어서 재정을 풀어서 모든 대학들의 학생들의 어떤 등록금 부담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고민을 잘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사실 안 듭니다.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서민들에게는 대학 교육 그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사실 그 부담은 줄여줘야 되고 또 대학은 나름대로 질적인 담보가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는 재정이 필요한데 그렇죠. 예. 그걸 다 사립대학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정부는 뒤로 물러서면 사실 정부의 책임은 좀 방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예, 좀 더 국가가 책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보편화된 단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근데 이제 항상 선별 지원을 해버리면서 사실 대학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 와서 건물을 보거나 들어가서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하고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재정에서도 결국은 왜냐하면 선별 지원 하게 되면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명문대학에 더 집중적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는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 훨씬 많은 지원이 가게 되면서 지방과 서울의 수도권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걸 제가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두고 봤을 때 정말 대학이 스스로 자신의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어떤 자율화를 제고시키지 않고 재정 지원을 계속 선별적으로 했다가는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자, 국가 권력 측면에서 좀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 이번 이제 시장 권력 측면에서 보면 책에 보면은요, 최근 대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국가 권력이 아닌 시장 권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국가 권력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그냥 방조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대학의 시장 논리를 들이댄다 이게 뭐 맞나 싶기도 하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상적인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사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인문계인데 사실 지금의 대학은 이공계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재정을 놓고 보면 많은 재정이 이공계로 가지 인문계 쪽은 가난하죠, 사실은. 대학 안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농담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이공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산학협력을 통해서 이 시장과 이 대학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보면 대학이 이제 바뀐 거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지 고민해야 돼. 이제 우리가 기술자를 키워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러나 대학은 역시 사회에 나가는 최종 관문으로서 기초적인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내는 곳이라는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는 교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대학에 많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게 대학의 민주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대학의 적폐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피부로 느끼는 대학 교수님들의 생각은 대학이 뭐가 바뀌고 있지? 그렇죠. 적폐는 계속되고 있고 사학에 대한 변혁의 가치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이러다가 이거 대학교육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지식사회가 사실 되게 시장 중심적으로 재편되어 있는 이 체제가 유지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사회 변화의 큰 방향도 길을 잃고 헤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진지하게 그래서 대학 문제를 고민해 오신 학자의 입장에서 현 단계 문재인의 대학 정책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는 대학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이 사실상 국가 권력이 현재 갑처럼 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학과 국가 권력을 놓고 보면 국가가 갑이고 대학이 을이 된 상태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 해내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대학을 갑이 아니라 정말 정부가 조력자로서 대학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그런 인식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력자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력자다? 예. 통제자가 아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마무리하면서요. 저희 TV 책방 북소리 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김준 교수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네. 내 인생의 한 구절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책입니다. 이건 제가 혼자 쓰고 있는 연구 일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공부하는 삶이라는 책이고요. 쓰신 분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앙토넹 질베르 세티앙주 프랑스 분이시고 예, 신부이십니다. 네. 이분이 이 책을 1920년에 쓰셨고 예. 2013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되자마자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사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이 혼돈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였습니다. 이때가. 예,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여기에 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상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라는 말이 지침으로 나옵니다. 이 말이 정말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살면서 남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서 생활이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이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정말 실제로 실천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일상을 단순화시키고 남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는 방법을 계속 적어서 그걸 제 나름대로 지침으로 만들어서 사실 몇 년 동안 그거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단순한 말이 정말 저를 굉장히 크게 바꿔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너무 복잡해서 좀 모든 걸 단순화하자라는 게 저의 이제 요즘에 그 관심사항인데요. 몇 가지 팁을 좀 주세요. 적어서 갖고 다니셨다면서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던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네, A랑 1 네. 만났을 때 하고 B를 만났을 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듣는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새긴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대신에 이제 이분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게 일상은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과 협력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거든요. 네.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돼서 그런 일들을 이제 실천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경청하고 그다음에 내 말을 할 때 그리고 정직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그 구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맑고 밝고 상냥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은 맑게, 그다음에 세상을 볼 때는 밝게, 그리고 남을 대할 때는 상냥하게 이런 말을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서 만들어서 실천해 보려고 꽤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뭐. 저희 오늘 밝으세요, 진짜. 오늘 MC가 상냥했죠? 아 그런가요? 네. 이 프로그램은 세상을 좀 밝게 만드는 프로그램일 것 같고요. 그래서
맑고 밝고 상냥하게 예. 오늘 세 가지 구호는 예. 오늘 우리가 달성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책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TV 책방 북소리 대학과 권력을 쓴 김정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웠지만 바보처럼 바꾸려 했고